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신선하고 기발하고 유쾌하고 유익하기까지 한 만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건 진짜 혼자 보기엔 아깝다. 이런 만화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만화는 야밤의 공대생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진짜 재밌거든요. 이 만화는 여태까지의 과학 만화와는 많이 달라요. 재미와 과학 둘다 놓치지 않는 만화인데요. 이 작가가 처음에는 복학 직전에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페이스북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 딴지일보에 1년 동안 연재를 한 작품이었어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만화를 읽어보면, 아, 진짜 유머와 센스가 넘친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개그와 정보를 정말 절묘하게 버무렸구나. 이 작가가 태블릿을 사서 우연히 이제 만 하나 그려볼까? 이런 생각에 만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3만원짜리 펜을 사서 아이패드에 그리다가 이 만화가 인기가 많아지는 바람에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요. 딱딱한 이공계 이야기를 쉽게 풀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는 엄밀히 말하자면 학습 만화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재밌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카한테도 선물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만화는요. 묘씨 맥주점입니다. 이 묘씨 맥주점은 책을 사기 전에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는데 마음을 좀 아련하게 하는 감성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요. 이 만화의 특징이 읽고 나서 굉장히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게 여기서 끝인가? 이거는 안 나오나? 이 묘씨 맥주점은 살짝 수상한 맥주 가게예요. 메뉴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병맥주하고 생맥주만 파는 가게고요. 안주는 팔지 않아요. 안주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 묘씨 맥주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처럼 우리 일상에도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만화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만화는 만화 동사의 맛인데요. 뭐이 책은 제가 알라딘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했던 책이에요. 읽어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동사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사를 과연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 이 만화라서 그림이 곁들여지게 되니까 개념이 더 확실해지고 생생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시를 꿰맬 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많은 동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시치다, 공구르다, 깁다, 누비다 이런 여러 가지 동사를 그림하고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만화 동사의 맛은 원작에 있죠. 동사의 맛이라는 20년 넘게 문장을 다듬어 온 교정 전문가 김정선 씨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동사를 알려주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어나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동사 활용의 정보 전달보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책도 다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2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익하고 기발하고 재미있는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만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